안녕하세요. 도시음식 탐험가 마칼럼니스트 박상현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남산 아래에 있는 장충단 공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남산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추억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일단 음식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 중에서도 두 가지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산에서 탄생한 혹은 남산에서 전파된 두 가지 돼지고기 음식을 찾아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한국인 가운데 식사할 때 포크와 나이프를 첫 번째로 사용했던 경험은 이 돈가스였을 겁니다. 그리고 돈가스는 뭐 졸업식 날, 미팅 때 이렇게 다양한 아마 추억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돈가스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25년에 서울역사가 만들어지고 그 역사 2층에 서울역 그릴이 생기면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돈가스를 판매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 돈가스가 남산과 인연을 맺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이 남산 순환도로가 1972년에 개통되면서부터입니다. 이 순환도로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차를 가지고 와야만 접근할 수 있는 도로였기 때문에 당시로서 이제 아주 드물게 드라이브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수의 택시 기사들이 이 남산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을 위한 음식으로서 등장한 것이 돈가스였고, 택시 기사들이 단골로 찾는 기사식당으로 출발한 것이 오늘날의 이 남산 돈가스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참 많이 먹는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돈가스를 보면 괜히 흐뭇해지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돈가스 그러면 여러 가지 추억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음식으로 생각하실 것 같은데,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 먹던 포크 커틀릿이라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우리가 돈가스로 알고 있는 이 음식인데, 포크 커틀릿을 일본말로 하면 포크 가스레스가 됩니다. 가스레스에서 이걸 줄여서 포크 카츠, 이렇게 되면서 포크는 돼지 돈자로 바꿔보니까 돈카츠가 되는 거죠. 이 돈가스를 먹기 위해서는 이 포크와 나이프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써서 이제 먹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일본 사람들이 처음 돈가스를 먹을 때는 이 포크와 나이프를 쓰는 게 너무너무 불편했던 거죠. 그러니까 포크와 나이프를 쓰지 않고 돈가스를 먹는 방법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식 돈카츠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미 다 잘라서 나오죠. 그 다음에 밥과 된장국과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몇 가지 반찬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일본식 돈카츠입니다. 지금 제 앞에 놓여 있는 이 돈카츠는 한국 음식입니다. 숟가락도 놓여 있죠. 그 다음에 가끔 어떤 돈카츠 식감 젓가락도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 지금 뭐가 놓여 있냐면 밥이 있죠. 그 다음에 김치, 단무지 꼭 나옵니다. 우리나라 돈가스에는 꼭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풋고추, 풋고추도 있고, 풋고추를 찍어 먹는 쌈장도 있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근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완벽하게 한국적인 서민 음식으로 굳었던 것.
이건 완벽한 한국 음식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제 1950년대 이후에 경제 발전이 되면서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돼지고기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일본에 이 돼지고기를 이제 수입하기 가장 가까운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였고 한국도 뭔가 수출할 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돼지고기를 수출하기가 제일 좋았던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돈가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등심, 안심 이 부위를 주로 이제 수입해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물들 내장 그리고 돼지의 내 다리 그리고 머리 그리고 삼겹살 요 부위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돈가스를 위해서 이렇게 안심 등심이 수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결국 족발 전문점들이 이제 늘어나는 이런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남산에는 돈가스와 더불어서 장충동 족발집들이 이제 늘어나고 한국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족발이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를 맞게 되는 거죠. 지금 제 뒤로 장충체육관이 보이는데요. 지금은 프로배구 정도가 열리고 있지만 원래 1963년에 장충체육관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실내 스포츠 그리고 대형 공연 심지어 대통령까지 이 장충체육관에서 선출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이 동호로 일대는 예전에는 이렇게 포장마차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포장마차촌에서 유명해진 장충동 하면 바로 생각나는 장충동 족발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지금 이 장충동 족발 골목에 보면 뭐 원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뭐 원조 경쟁이 제일 치열한 동네가 이 족발 골목일 텐데 장충동에 예전에 이제 그 정착했던 평안도의 실향민들이 생계 유지 수단으로 장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포장마차 형태로 그때는 했거든요. 하나 둘 이쪽으로 이제 가게를 차리기 시작하면서 이건 이때부터 순서가 바뀌는 거죠 이제. 그러면 원조가 누군지 불분명한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그 어떤 여러 가지 시점으로 보면서 이제 원조 논쟁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 당시에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 지역에서 장사를 했던 모든 분들이 사실은 장충동 족발의 원조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백년 세월을 한 가지 음식을 하셨으니까 뭐 다 그 집마다의 어떤 특징들이 있고 그렇겠죠. 훨씬 더 맛있고 또 깊은 맛도 나고. 족발이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건 이렇게 잘 못 보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에 한 번만 족발을 삶거나 뭐 어떤 집들은 오전 오후 나눠가지고 하루에 두 번 정도만 족발을 삶거든요. 족발은 따뜻할 때보다 오히려 이렇게 따뜻한 기운이 가시고 좀 식었을 때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거든요. 유럽의 샌드위치 같은 데 넣는 햄 같은 경우에도 다 차가운 상태로 먹거든요. 이런 유들을 전부 이렇게 콜드미트라고 하는데 이 콜드미트들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식은 상태에서도 먹을 수 있으니까 배달 음식에 굉장히 적합했던 겁니다. 배달을 해도 식은 상태에서 손님에게 배달이 되더라도 손님은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오히려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이 족발은 배달 음식으로 가장 좋았던 거예요. 좋았고 사람들이 이제 앞다리가 더 좋다, 뒷다리가 더 좋다, 뭐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는데 퍽퍽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오히려 뒷다리를 좋아하고 그리고 지방과 이 살코기가 적절히 섞여가지고 좀 야들야들한 식감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앞다리를 좋아하고 이건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의 문제라기보다는 호불호의 문제다. 돈가스와 족발, 태생이 전혀 다른 이 두 가지 음식이 사실 우리 현대사 속에서는 묘한 인연이 있는 그런 음식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도시인들에게는 추억이 담긴 아주 서민적인 음식이라는 것도 공통점이라 할 수 있겠죠. 혹시 다음에 남산 나들이 오시면 돈가스와 족발을 드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꼭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는데? 아니, 내가 상관없어요. 아, 와, 천대네. 배불러. 뭐, 하나만 더 시켜갖고, 막국수. 하나만 맛있게 하나 사줘. 하나만 맛있게 하나 사줘. 혹시 다음에 남산에 오셔서, 족발과 삼겹살을 드, 돈가스. 아이씨.